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섹션 6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스크 관리. 자, 디스크 관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하드디스크를 최적화하겠다라는 거죠. 최적화라는 거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든다. 뭐를? 하드디스크를. 그래서 이제 그게 디스크 관리가 되는 거고요. 아울러 이제 데이터의 백업. 그리고 백업 그러면 여러분들 BACKUP. 백이라는 게 등, 뒤라는 뜻이고, 업 그럼 등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행위, 백업 알아두시고, 또 시동 디스크를 작성해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디스크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디스크 관리. 됐죠? 자, 첫 번째로 디스크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는 뭐냐? 우리 검사라는 의미 뭐 더욱 잘 알고 계시죠? 일단은 그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논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한 다음에 수정까지 해주겠다. 바로 그게 디스크 검사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린 클러스터, FAT 뭐 오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표면을 검사한 다음에 실제 드라이브의 오류나 불량 섹터를 검사해 준다. 이 불량 섹터라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표면에 물리적으로 또 결함이 생겼다. 결국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리드라이트가 안 되는 상태를 불량 섹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검사하겠다라는 거. 아울러 또 하나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지에 잘 등장하는 거. 바로 이제 얘는 좀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CD롬이라든가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는요. 디스크 검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들 또 맞다 틀리다로 장난 잘 치니까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CD롬이라든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할수 없다라는 거잘 알고 가시고. 자, 칠판 지우고 화면을 좀 넘길까요? 자, 우리 화면이 갑자기 좀 컬러풀하게 바뀌었죠? 네, 우리 윈도우즈 화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컬러풀, 우리 2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컬러풀 화면이 좀 컬러풀하죠? 그래서 그 1급하고 2급 그책 따로따로 갖고 대부분이 이제 내용은 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책을 구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 연도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 참조하시고요. 내용만 좀그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컬러풀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윈도우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컬러풀한 화면으로 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크 드라이브가 만약에 사용 중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디스크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건 바로 실행되지 않고요. 그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 검사하는 방법인데, 컴퓨터 창에서 검사할 드라이브의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메뉴 중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대화 상자에서 도구 탭이에요. 도구 탭에서 그 지금 검사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도구 탭에서 지금 검사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옵션이 떠요. 디스크 검사 옵션 중에서 그 파일 시스템 오류를 자동적으로 수정할 거냐, 또는 불량 섹터를 검사한 다음에 복구를 시도할 거냐,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직접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컴퓨터 바로 이 부분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저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속성 지금 화면 떴죠? 방금 전에 본 화면. 여기 보면 이제 일반 탭이 있고 도구 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탭이에요. 일단 우리 도구 탭 먼저. 도구 탭에 가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검사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디스크 검사 옵션이 뜨죠?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적으로 수정할 거냐, 그다음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를 시도할 거냐,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시작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디스크 검사 바로 이렇게. 현재 사용 중인 디스크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시작할 때 하드디스크 오류를 검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디스크 검사 예약 이렇게 뜨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울러 이제 잠시 후에 배우실 거니까요. 이 조각 모음, 이 도구 탭에서 조각 모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검사, 조각 모음, 백업은 요세 개는 같이 시리즈로 도구 탭에 있다라는 거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지금 검사, 지금 조각 모음, 그 다음에 백업.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일반 탭.
일반 탭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디스크의 사용 중인 공간이라든가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가 바로 여기 있죠. 디스크 정리 잠시 후에 배우니까요. 자, 이것도 일반 탭에 있다라는 거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구 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하드웨어 공유 보안 이전 버전 할당량, 이거는 뭐 교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 포맷. 포맷이라는 거는 이제 FRMAT, 이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렇게 동심,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죠? 그 드라이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드라이브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헤더가 움직일 수 있는 동심원들이 있어요. 이 동심원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트랙이라 그러죠. 트랙, TRACK.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피자 먹을 때 한 번에 못 먹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읽고 저장할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랬을 때 이 단면이 나오죠? 이 단면. 이 단면을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섹터라고 부릅니다. 섹터. 그래서 트랙과 섹터로 형성해 주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맷이라고 불러요. 포맷. FRMAT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자, 컴퓨터 창에서 포맷할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의 포맷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포맷을 선택해도 돼요. 됐죠? 자, 이것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인데 지금 그 컴퓨터에서 그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택한 다음에 파일 메뉴를 눌러서 포맷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바로 가기에서 포맷을 눌러도 되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부분.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고 이제 공부하실 때 제 거는 여기 파일 메뉴가 안 보여요. 그렇죠.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이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여기 이제 구성에 가면 레이아웃에 가면 메뉴 모음을 저는 선택을 해놨죠. 이걸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항상 나타나고요. 자, 해제하면 안 나타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죠? 키보드에 있는 ALT, Alt키를 누르시면은 나타납니다.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이요. 다시 Alt키 누르면 없어져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는 문제죠. 바로 Alt키 누르면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이 뜨고요. 다시 누르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항상 나타나게 하고 싶다, 뜨게 하고 싶다, 레이아웃에서 메뉴 모음을 선택하면 항상 뜹니다.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포맷 한번 보겠습니다. 포맷.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를 선택하고 제가 이제 포맷을 눌렀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에는 사용 중인 윈도우즈 버전이 있다. 그러니까 윈도우 스스로가 자기가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포맷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볼륨을 포맷하면 컴퓨터 작동이 중단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제 E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가시고요. 아하, C에는 윈도우즈가 깔려있기 때문에 포맷 자체를 거부해버린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용량, 우리가 포맷할 드라이브의 용량, 그 다음 파일 시스템 NTFS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할당 단위 크기, 그 다음에 볼륨 레이블 이름이죠. 그 다음에 빠른 포맷, 빠르게 포맷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포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유저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포맷의 개념만 알고 가시고 실습은 절대, 그렇죠, 안 돼요 라는 거죠.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알고 가시고요. 자, 디스크 드라이브 속성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제 보셨는데 이전 버전 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복원, 리커버리 지점 또는 윈도우즈 백업에서 가져온 이전 버전이 있어야지만 표시가 돼요. 그거고, 또 활당량, 디스크 공간의 활당량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 사용자 지정, 폴더 유형이라든가 폴더 아이콘에 표시할 그 파일을 선택해 주는 거고, 일반 탭은 제가 아까 강조해 드렸었죠. 디스크 정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공간 확인, 사용 중인 공간 확인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도구 탭, 도구 탭도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왜요? 검사, 그 다음에 조각 모음, 그 다음에 백업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탭하고 도구 탭은 좀 신경 쓰시고요. 자, 하드웨어 탭은 그 디스크 드라이브의 종류, 또 장치 드라이버가 그 표시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 탭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버를 공유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 보안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권한을 갖다가 변경할 때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스템 최적화 관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디스크 정리인데요. 디스크 정리 최적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트 만화 그려놨죠.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쓸데없는 것들은 버려서 정리해야지.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버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리라는 의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냉장고의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디스크 정리는요,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해서 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디스크 조각 모음하고 나중에 혼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한다는 게 사용 가능한 공간을 갖다 늘리기 위한 거다라는 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한다. 그럼 불필요한 파일들은 뭐냐?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임시 파일, 템포러리 파일, 그 다음에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라든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임시 인터넷 파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불필요한 파일로 간주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한 거다. 뭐가? 디스크 정리가.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의 전체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얘가 아무리 지금 이 학생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잔뜩 버린다 그래서 이 냉장고가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냉장고 크기는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디스크의 전체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자, 디스크 정리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디스크 정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스크 정리 이걸로 속성 바로 일반 탭에서 디스크 정리 누르게 되면 얼마만큼 디스크 공간을 비울 수 있는지 계산하겠다. 완료하는데 몇 분이 걸리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시간상 저희는 취소하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됐죠? 다시 화면을 보고, 자, 디스크 조각 모음. 이 조각 모음은 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스템 도구 가면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한번 시스템 도구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 방법도 있고 아까 속성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뭐 그걸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디스크 단편화라는 건 뭐냐면, 단편화라는 건 뭐냐면 그 여기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조각이 나는 거죠. 조각이 나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처음 샀을 때는 굉장히 빨랐는데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쓰다 보면, 와, 5년, 6년 쓰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지죠. 그 왜 그러냐면 그 하드디스크가 단편화돼서 그래요. 프래그멘테이션.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은 그 단편화된 거를 갖다가 프래그멘테이션을 다시 모아주는 거죠. 그걸 디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겁니다. 저장된 파일들을 모아서 디스크를 최적화해준다. 또 비율이 10%를 넘게 되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해야 된다. 숫자적인 개념 10% 좀 알고 가시고요. 자, 단편화를 제거하게 되면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수행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디스크의 수행 속도를. 공간 확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디스크 정리가 공간을, 그렇죠, 만드는 거고, 조각 모음은 수행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두 개 가지고 장난 잘 칩니다. 처리 속도 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총 용량이 늘어나진 않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아울러 CD-ROM 드라이브라든가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프로그램 등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디스크 조각 모음. 그 다음에 이제 백업 및 복원인데, 백업이라는 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복원이라는 거는 그 백업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어판에서도 가능합니다. 시작에 제어판에 가셔가지고 그 시스템 및 보안에 가시면 백업 및 복원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컴퓨터 백업
하겠습니다. 백업은 하드디스크의 중요한 파일들을 다른 저장 장치로 저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불의의 사고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용자 파일 백업 또는 이제 복원 창에서 백업 설정을 클릭해 줘라라는 거. 그래서 그 순서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작업을 실행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내용 보고 그 순서만 좀 눈여겨 보시고요. 뭐 특별히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 건 아니고 순서대로만 진행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원. 아까 복원 같은 경우는 백업한 걸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거다, 리커버리 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복원이라는 거는 백업된 파일을 원래 위치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원이라고 불러요. 복원시킨다. 그래서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변경 내용을 추적해서 복원해 준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한 문서, 또 전자메일, 이메일, 또 웹에서 열어본 페이지 목록, 또 즐겨찾기 목록 등 최근에 작업한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전 지점, 결론적으로 이제 복원 지점이라고 그러죠. 그 복원 지점으로 시스템을 되돌리는 거다라는 거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원 지점, 이전 지점 같은 의미, 시스템을 되돌리는 거. 마찬가지죠. 그 파일의 복원 단추 이 부분, 복원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또 그 폴더별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더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해 준다.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넣어 두실 건 없어요. 자, 이번에 시스템 정보 가겠습니다.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 시스템 도구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정보가 있는데 이 시스템 정보는 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이라든가 컴퓨터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포함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 그래서 MS-INFO 32.EX라고도 한다. 뭔 소리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 도움말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걸쳐 있어서 좀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파일에서 저장 및 그 열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스템 정보 파일의 확장자는 NFO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이제 이 화면인데 직접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정보 바로 띄어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시스템 요약이 있고요. 시스템 요약에는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 그래서 뭐 충돌 공유되는 거 DMA, 그다음에 강제로 설정된 하드웨어 IO 그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IRQ 인터럽트 리퀘스트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리소스가 해당되는 거고, 구성 요소는 이제 멀티미디어 CD롬, 뭐 사운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모뎀, 포트 이런 것들, USB, 그다음 소프트웨어 환경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드라이버가 뭐가 깔려 있고, 그다음 OLE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 연결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도움말에 가시면 이제 목차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바로 이 부분. 자, 시스템 정보란 MS-INFO 32.EX라고도 한다. 이렇게 도움말에 이렇게 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성 요소 및 컴퓨터의 구성 요소 및 드라이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 그게 바로 시스템 정보다라는 거죠.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요약이 있고 하드웨어 리소스,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 바이오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롬 바이오스, 시모스 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마지막으로 그 이 부분이죠. 윈도우즈는 이 정보를 NFO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에서 등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말을 보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뭐 출제위원들이 이런 내용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움말을 가지고 또 참조해서 문제 출제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움말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의 텍스트를 이제 텍스트 형태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이렇게 도움말을 보고 또 이해하시면 아, 도움말이 있는 내용이니까 중요하구나,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윈도우즈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와 해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의 부족 부분,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램이죠. 램을 갖다 증설시키면 돼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거죠. 일단 시스템을 재부팅 해봐라 라는 거, 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그 삭제해라 라는 거, 또 메모리 관리자 구동 그 드라이버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라, 또 그 불필요한 램 상주 프로그램을 삭제해줘라. 특히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들 많이 설치해 놓죠. 그죠? 설정해 놓죠. 그게 바로 그 램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램을 증설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공간 부족. 자, 디스크에 공간이 부족할 때도요, 얘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갖다가 하나 더 다는 게 최고죠. 그 다음에 뭐 좀 여유가 된다면 SSD 솔리드 스태틱 드라이브 기억나시죠? 뭐 증설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갖다 달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 SSD를 C로 작업 그 잡아놓고요. 그다음 나머지 HDD 그 테라바이트 요즘 용량 굉장히 커졌죠. 이걸 갖다가 저장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자, 디스크 공간 부족할 때 휴지통 비우기를 수행해라. 뭐 휴지통이 얼마나 많이 버렸길래 그럴까요, 그죠? 하지만 많이 버린 경우는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디스크 정리 아까 나왔었죠. 디스크 정리라는 건 공간 확보기 때문에 실행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줘라라는 거, 또 불필요한 파일은 백업한 다음에 삭제해줘라. 이게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드디스크에다가 그 굉장히 그 자료들을 많이, 그죠? 뭐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또는 영상 자료 같은 거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많이 차지해요. 그런 건 백업, CD랑 DVD로 백업한 다음에 지우는 게 제일 좋겠죠.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고, 또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구성 요소를 제거해 줘라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족 문제라든가 디스크 공간 부족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이해하신 다음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쇄 문제. 자, 인쇄가 안 될 땐 어떻게 하겠느냐. 그 프린터의 전원 상태, 그 코드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거 뭐 누가 모르냐. 그죠? 하지만 회사 같은 데는요, 그 프린터를 여러 명이 쓰고 또 프린터 그 코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프린터가 저쪽에 좀 떨어져 있으면. 그럼 전원이 꺼져 있거나 코드가 빠져 있으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 집에서 개인은 바로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회사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쓰기 때문에. 또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이게 가장 커요. 그 다음에 토너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울러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 확인해줘라.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를 새로 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별로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인쇄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그 수풀 우리 설정되어 있나 확인해라 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드웨어 충돌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죠. 하드웨어 정보에 이제 느낌표가 나타나면 충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충돌이 발생한 장치 하나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한 다음에 부팅해 줘라. 또 그 문제가 발생한 장치의 제어기를 변경해 줘라.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부팅이 되지 않을 때 일단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신 백신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해 줘라라는 거. 또 시스템 파일이 파괴됐을 때는 부팅이 아예 되지 않겠죠. 그때 이제 우리 그 윈도우 시동 디스크로 부팅한 다음에 또는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안전 모드로 부팅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줘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워 유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6섹션 강의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좀 컬러풀한 화면이 여러분들 눈에 잘 띄시죠. 그래서 윈도우즈 관련된 부분은 좀 컬러풀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제위원들은 책 참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